안녕하세요. 방주식입니다. 지금 지하철역에서 나와서요. 방주 캠퍼스까지 가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6번 출구 방향이 공사가 많아서 남부선로 가리봉시장 나가는 곳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리봉시장 쪽으로 5번 출구로 올라가고요. 3번 출구에서 내려서 1호선 지하철 라인을 독산역 쪽으로 한 500m 정도 걸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3번 출구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강이 있을 때 길을 잘 못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한번 와봤습니다. 5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길을 건너갈 건데, 왼쪽으로 돌았고, 이제 가산 옆쪽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으로. 저 앞에 보이시는 데가 3번 출구입니다. 지금 계속 공사 중이에요. 방금 전에 내리신 곳이 이 좌측에 5번 출구. 5번 출구에서 내리신 다음에 뒤로 돌아서 와서 앞에 올리브형 보이는 건물로 신호등을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신호등 대기 중입니다. 방주 캠퍼스까지 얼마나 걸릴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원래 부동산에 보면 5분 거리, 3분 거리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직접 체험을 하고 시간을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호등을 건너가고 있고요. 길에 오시는 분들이 촬영을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돌려서 보여드리면, 저 앞쪽에 마리오 몰이 보입니다. 저게 지금 3차거든요. 3차인데 저 앞에 거리 정도를 더 걸어가시면 돼요. 오른쪽에 지금 철길이 보이고요. 이 철길 옆에 따라서 계속 쭉 지나가시면 됩니다.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그래서 처음에 엘리베이터 나오실 때 그 나온 호수만 잘 생각하시면 옆에 이제 ABC 마트도 보이고 롯데 팩토리 아울렛도 보이고. 에스제이라는 건물 바로 다음에 마리오몰. 지금 계속 철길 옆으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 캠퍼스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준비 중인데, 원래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하면 훨씬 쉽죠. 그런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만날 수 있는 접점 공간이 있어야 좋을 것 같고, 또 스터디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다양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의실을 준비했는데, 역 가까운 곳에 두면 좋지만 거리 대비 가장 효율적인 곳을 찾다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을 구하게 됐습니다. 보행자들이 많으셔서 나무 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저는 계속 직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오몰까지 거의 다 왔어요. 네. 여기 이제 마리오 아울렛 1관, 2관 가시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 캠퍼스가 본관 건너편에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3관이에요. 저희 방주 캠퍼스 있는 곳은 본관 1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왔거든요. 차 앞에 혹시 고가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한 5분 정도 거리된 것 같은데, 마리오 3관을 지나서 월드 메르디안 벤처 센터라는 곳 건물을 지나면요, 이제 우리 건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KTX도 지나갑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고가도로를 기준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고가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고가까지 와서 왼쪽으로 꺾이면 캠퍼스가 보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행인들이 다 지나가셔서 정면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 길 건너편에서 하얀 건물 보이죠? 20층쯤 되나? 20층 좀 넘을 것 같아요. 저 건물이 병주 캠퍼스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오셔서 이렇게 특이한 조경을 지나서 위에 고고대로 밑에 횡단보도를 지나면 됩니다. 오, 꽤 기네요. 네. 여기 고가 밑에 엘리베이터가 보이고요. 길을 건너 오셔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대명각 만족 우양주 폭발 GS25. 이 건물이 벽산 디지털밸리 5차입니다. 그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살짝 안쪽으로 꺾여 있어서 저 앞에 W물 보이시죠?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W물 바로 옆 건물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 건물입니다. 하얀 건물.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 걸음이 좀 빠른 편인가? 퍼블릭 가산. 여기가 A동 밑에 북측 출입구로 차 가져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고요. 평일은 2시간 무료로 끊어드리고 주말은 5시간 무료 주차권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요, 건물 출입구가 있습니다. 네, 이 건물입니다. 지하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옆에 빵집이 하나 생겼어요. 오른쪽으로 꺾어주신 다음에 퍼블릭 가산 뭐 D라고 써있는데요, 이 건물이 D동이 아니고 여기는 상업시설 때문에 D라고 써있는 거고요. 이 왼쪽에 모든 건물이 다 A동입니다. 이쪽 건물로 오시면 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한쪽 라인이 수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왔고요.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이고요. 이쪽으로 쭉 오셔서 카페 입구가 보이시면, 네,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11층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들 대기해 계셔서 여기 촬영 멈추겠습니다. 또 뵐게요.